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우리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하실 때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저녁마다 더 크리스찬 참석하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얼마 전 말씀 속에 교회 안에도 사단의 기지국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겉으로 보면 유대인의 회인데 내면을 보면 이게 사단의 회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사단의 위가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참 뭐에 더 놀라게 되냐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책망은 하나 떴고 온전히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있습니다. 대전에도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좋은 교회니까. 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니까. 그런데 그런 칭찬만 있는 교회 속에도 이미 사단의 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칭찬만 듣는 교회 속에도 사단의 회가 있다면 맨날 싸우고 나뉘는 교회 속에는 없겠는가? 본인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알든 못하든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다섯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가 둥지틀고 기지국을 만들고 있었다면 오늘날 한국 6만 5천 개 교회 안에는 왜 없겠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칭찬만 있는 교회 안에도 사단의 회, 사단의 기지국이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를 놀라게 하죠. 교회 안에 사단의 기지국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고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나라 안에도 처처에 사단의 기지국이 있지 않겠는가? 성경적 근거를 또 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라. 저 알지 못하는 신 그게 바로 사단의 기지국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 안에도 내 몸 안에도 사단의 기지국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 먼저 사람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 바꾸면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 말입니다.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런데 하는 짓 보면 하나님은 우습게 알고 사람은 엄청 무서워해. 이런 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까는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희한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하, 사람은 보이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도 있구나. 하하, 사람이 몸은 멸해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저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병 걸려 죽어, 몸은 비록 병 걸려 죽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고나 뭐 재앙이나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 몸은 그렇게 죽어도 영혼은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설령 사람이 좀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육체가 망가졌어요. 그래도 그 사람 회개하면 그의 영혼은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 본문 속에서 해봤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 몸 안에 어떻게 이 귀신이 기지국을 만드는지, 이야 신기해요. 성경에 이런 말이 다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6만 5천 개 교회 목사님들이 저 본문으로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다면 그분은 적어도 저 말씀의 귀중함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첫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구나, 그 사실입니다. 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구나. 두 번째, 귀신이 내 몸에서 나갔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세 번째, 아, 귀신도 쉴 곳을 찾는 것 보니까 그것도 힘든가 보다. 아, 귀신도 힘든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힘들 때 이런 말 하죠. 아, 나 이거 진짜 못 해먹겠네. 예. 대통령도 그러셨잖아. 이거 진짜 힘들어 못 해먹겠네. 근데 아셔야 될 건 귀신도 못 해먹어. 힘들어. 지금 있잖아. 쉴 곳을 구하되 얻지 못하되.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몰라서 그러고 귀신 입장이 아니라 그러지. 귀신 입장에서 보면 못 해먹어, 귀신. 예. 힘들어서 못 해먹어. 아니, 내 얘기가 아니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를 옮겨 놓은 거요. 그 뭐가 힘든가 봤더니 물이 없어서 힘들디야.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떠다가 먹으면 돼요. 그냥. 아, 우리가 귀신보다 낫구나. 귀신보다 난 게 뭐요? 천사보다도 나. 할렐루야. 그런 거나 알고 살아? 아이고, 이런.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놈이 다시 들어올 때는, 나갔다 들어올 때는 저보다 악한 놈 일곱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적인 성경이고 이거를 의학적으로 표현하니까 이것이 재발이구나. 그러니까 아팠다 났으면 그때는 요 원리를 딱 적용하면 하나 귀신 들어왔다 나가면 아팠다 났은 거야. 이놈이 재발했다 그러면 여덟 놈 들어온 거야. 원리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 원리적으로. 아, 이구나. 아, 이구나. 자, 여기서 사람은 세 종류의 내 몸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내 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하고 성경은 양이라고도 하고 세상은 성자라고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아, 성령이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는. 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흐아 미이르 어짜짜. 성령이 여기 계시네. 성령이 여기 계시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런 말이 있네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아,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만드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히 여기지 마라.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서 내가 열어줄 때 들어오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우 그냥 우리 주님은 왜 그러나 몰라. 그냥 열고 두라버리지 몰라고 두드리고 계셔. 그냥 두라버려. 그런데 주님의 인격은 그냥 못 들어와. 진짜 인격적 부모는요 자식 집에 가면서도 그래 오늘 집에 들려도 되겠니? 진짜 훌륭한 엄마요. 내 새끼 집에 내가 가는데 무슨 소리야? 띠띠띠띠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새끼래도 이제는 내 새끼가 아닙니다. 마누라식 그겁니다. 자식은 내게 아니오. 며느리 거요. 딸 내거 아니오. 사위 거요. 착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의 인격이 못 미치는 거예요.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웠는데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워서 책임 내는 순간 끝난 거요. 넘겨줘. 며느리한테 아들 넘겨주고 사위한테 딸 넘겨주고 있는 신랑하고 나 잘 살아 이런 양반들아. 신랑은 왼수 삼고 이미 가버린 사람 미련을 가지고 띠띠띠 하고 들어오면 다음날 번호 바꿔버려 걔들이. 띠띠띠띠 삐리삐리삐리삐리 띠띠띠띠 삐리삐리삐리삐리 안 열려.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성령의 인격을 닮아서 성령님은 자기가 만든 인간 안에 주인이 들어오는데도 두드린다는 거예요.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간다. 이게 성령의 역사. 귀신은 단속하는데도 들어와. 하, 이거 참 단속을 했어. 그런데도 언제 들어왔어. 이게 귀신이요. 아들 집을 가더라도 성령님 같이 가셔야지 귀신같이 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꼭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때 그냥 다니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예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왜? 왜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할까?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구분 못 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찌 그 모양이냐.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실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분별을 못, 어느 정도 분별을 못 하냐. 이단도 교회인 줄 알아. 모르니까. 이단이여. 이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르니까. 모르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있는 그거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이 성전인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몸이 빈집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인격자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렇죠.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니까 깨끗은 해. 깨끗은 그랬는데 깨끗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요. 거기 주인양반이 계셔야 돼. 누구 성령님. 꼭 그런 건 아닌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바리새인 염소라 칭합니다. 세상 개념과 말씀의 개념이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세상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좋은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맨날 엄마가 애들한테 하는 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하는 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좀 또 가만히 있어 이 자꾸다 맨날 그래.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묻어두고 가만히 있다가 지옥 갔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지만 성경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지만 성경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말을 바꾸면 중간은 천국이 아니다 그 말이오. 중간은 천국이 아니다 그 말이오. 세상은 인격자를 아주 훌륭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인격은 바로 선의 가면 외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걸 외식이라고.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다 썩어버렸다 그 말. 겉은 인격자인데 속은 아주 흉악한 일이다 그 말이야. 그걸 세상은 인격이라고 그래. 인격이 뭐냐? 선의 가면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주님이 말하고 그랬어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겉을 보면 모르는데 뭘 보면 알아? 열매 보면 아는 거야. 열매 보면. 예. 겉과 속이 다른 인격, 이것을 세상은 이중인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중인격. 세상이 말하는 인격과 성경이 말하는 인격이 다릅니다. 세상은 가면의 인격을 말하고 성경은 변화된 인격을 말하니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형의 인격이 바로 가면의 인격입니다. 왜?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는 착한 아들, 그게 바로 가면 쓴 바리새인 같은 인격이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 참된 변화의 인격이 있었다면 아버지처럼 돌아온 탕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화목하게 살 줄 아는 인격이 그쯤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오는 부자와 관원의 인격이 바로 아직 구원지 못한 가면의 인격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 꿇어 앉아 선한 선생이여 내가 뭘 하여야 하는가. 벌써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여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뭔데요? 주님이십니다. 어이, 어? 예수가 누구요? 어, 예수님이 누구요? 내 구주시지. 천국 갑니다. 어이, 어? 예수가 누구요? 누구요? 좋은 양반이지. 죄송해요. 지옥 갑니다. 예수가 좋은 양반이면 지옥 갑니다.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야 천국 가는 거요. 내 말에 토를 잡는 그 사람은 네 말은 토가 터만이야.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내 몸이 귀신의 집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금수만도 못하다 하고 성경은 일이나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 여러분, 왕이니까 좋을 것 같지만 왕은 왕으로서 좋은 것이지 그의 내면의 인격은 안 좋더라니까. 이 헤롯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시되 나가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보세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저 여우가 헤롯이란 말이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헤롯은 겉으로 보면 왕이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사람이지만 내면으로는 여우 일이라. 왜? 그 안에 귀신이 둥지 털고 기지국을 건설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게 바로 가룟유다 마음속에 사단의 기지국이 건설된 거예요. 제 가룟유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얼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부르세요.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몸뚱아리 안에 귀신이 기지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 보면 뛰어들어 죽어라, 물만 보면 뛰어들어 죽어라. 그게 사람의 인격입니까? 귀신의 인격이지. 마가복음 5장 2절 이하입니다. 폐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성령의 인격은 없습니다. 성령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시지. 왜 내가 내 몸을 상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몸을 사랑하시기를 바래요. 그냥 머리도 좀 어디가 아파도 아이고 세상에 나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마로. 좀 머리가 가려우면 아이고 이러지 아! 그렇게 하지 마. 코가 좀 나오면 이래 그렇게 하지 마. 내 몸을 내가 안 사랑하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아멘. 피부가 좀 검어도 아이고 그래 아이고 참 이래야지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뭐 흑인들은 다 죽었겠다. 여러분 흑인도요 멋있는 사람은 멋있어요. 그리고요 색깔은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살결 희려고 그러는데 아유 그거 내가 볼 땐 열등감이야. 아이고 그냥 건강하게 살아. 아이고 나는 일반인은 또 내가 이해했어요. 목사가 무슨 축구하러 나왔는데 막 복면을 쓰고 나와. 이해는 해. 뭐 얼굴 까마서 좋을 건 없지만 야 그냥 좀 태워. 너 영국에서 안 살아봐서 그래. 영국은 해만 나오면 전부 물가로 가서 다 엎어져 있어서 옷 딱 벗고 왜 썬태는다고. 그냥 좀 태워서 건강. 나는 아가씨는 또 이해해요. 왜 얼굴 하얘서 백옥 같아서 이뻐서 좋은 신랑. 아줌마 지금 얼굴 하얘서 뭐 어떻게 사는 거요? 도대체 누구를 홀리려고 그러는 거요? 그냥 꼬무티티 허드레도 건강한 여자하고 사는 게 남자 입장에서는 좋아. 맨날 하얘가지고 이거보다 꼬무티티 허드레도 그냥 건강한 여자가 좋지. 맞아요? 들려요? 제발 그 좀 이상한 짓 좀 하지 말고. 여러분 피부가요 햇볕을 받아야 비타민이 생성이 되는 거요. 이게 그냥 태우는 게 아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태양도 주고 그런 거요. 너무 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태우는 것도 그 잘하는 거 아니요. 난 어떤 때는 진짜 그래요. 어떤 때는 막 해가 햇빛 좋으면 좀 우퉁벗고 다니고 싶어.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러지. 왜 너무 좋잖아 저 태양빛이. 그렇잖아. 자기 몸을 상하는 것 귀신의 인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사람과 귀신의 집을 이룬 사람 비교해 볼까요? 그게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지금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귀신의 집으로 바뀐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까 지금 뭔 얘기입니까? 사울은 악신이 와서 귀신의 집이 됐고 귀신의 기지국이 됐고 다윗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전이 됐고 성령의 기지국이 됐습니다. 자, 내 몸 안에 한 사람은 귀신의 기지국이 되고 한 사람은 성령의 기지국이 됐는데 자 이게 삶에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느냐. 사무엘상 19장 9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 뭘 말입니까? 다윗이 노려는데 사울이 창을 들고 있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벽에다가 박아버렸다. 이러면 안 되지요. 거긴 안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울왕입니다.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본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세상에 아무 죄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사울왕이 죽입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인간이죠. 이런 걸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라 그러는 겁니다. 악령은 자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성전을 이룬 성자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방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지금 사울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말 바꾸면 뭔 얘기입니까? 야 이놈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왕을 네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이게 성령의 인격이요. 내가 손댈 일이. 이거 지금 교회 안에 바글바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 자기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기지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금 말씀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 왕은 막 죽이잖아. 다윗도 죽이려고 그러고 제사장 막 죽이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 아들도 죽이려고 그래. 지 아들도 승질나니까. 그러나 다윗은 놔두잖아요. 놔두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의 인격이 사울 같아요, 다윗 같아요. 뭐 제가 제 얘기해서 좀, 원래 뭐 제가 제 얘기. 참 내가 요즘에 나라 1년에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절 보고 목사님이 뭐 북한군을 뭐 북한 사람을 뭐 2천만 명을 죽이자고 했다며요. 잘 들어봐. 연평도에 폭격을 할 때 내가 부산에서 부흥이 할 때입니다. 연평도에 폭탄을 쐈어요. 천안함을 격침시켰어요. 우리나라가 931번의 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누구든 이 나라를 이제 쳐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디든지 쳐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나가 싸워서 만에 북이 쳐들어온다면, 분명히 전제 조건을 달았어. 북이 쳐들어온다면 그쪽은 2,400만, 우리는 5,000만, 하나씩 안고 죽어서라도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 다 박수쳤어, 잘했다고.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있다가 모든 문장은 다 빼고 장목사가 2천만 명 북한 주민 죽이자겠다, 그것만 딱 잘라다 내보낸 거예요. 평화나무 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방송국도 잘렸어.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답변해 주세요.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또 어디선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평화나무니까 그냥 다 죽을까요? 그냥 죽읍시다. 어떤 분도 그랬대. 목사가 돼가지고 원수를 사랑해야지. 맞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적은 죽여야 되는 거요. 원수는 사랑하되 적은 죽여야 되는 거요. 이 원수와 적도 구분을. 그러면 너는 원수를 사랑하니까 쳐들어오면 그냥 다 죽읍시다. 나는 대통령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을 얘기하려면 그 사람을 만나서 전후 문맥을 들어보고, 왜 목사님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래. 뭔가 전후 조치종을 듣고 얘기를 해야지. 딱 그 얘기만 따가지고. 그런 의도가 뭔가. 난 대통령께 얘기하고 싶어요. 그 사람 불러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장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설마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요. 뭔 얘기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의도가 뭐냐? 죽이려는 의도냐? 살리려는 의도냐? 나는 무슨 방송에 미련 있는 것도 아니오. 내가 무슨 뭐 연예인이요 뭐요. 다만 필요하니 가서 하라 하니 하는 것 뿐이지, 무슨 뭐 내가 방송국 가서 뭐 먹고 살 것도 아니고. 예. 다만 이런 일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거는 좋은 의도는 아니다. 왜?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랴. 적어도 목사의 아들이면. 뭐 내가 내 얘기해서 죄송한데 장경동 목사쯤 되면 만나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해야지. 저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요. 지렁이. 그래서 밥길래 그냥 꿈틀거려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내 몸이 성전을 이룬 사람과 귀신의 집을 이룬 사람이 살아가는 스타일이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누구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왜 죽여요? 그건 적이니까. 왜? 쳐들어왔을 때.
쳐들어왔을 때는 다른 거야. 솔직히 목사님 중에 여러분 계속 우리 교회 교인이고 듣지만 나처럼 김정은 위해서 북한 주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봐. 그러면 막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21절 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이게 뭔 말이냐. 잘못했다 또 죽일라 그러고 잘못했다 또 죽일라. 이게 변덕이 파죽을 뜯어 이게. 아 이게 사울의 변덕입니다. 잘못했으면 이제 안 해야 돼. 잘못했다 해놓고 또 죽일라 그러고 잘못했다 또 죽일라. 사무엘상 26장 24절입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사 모든 환난의 날을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게 다윗의 얘기입니다.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이 매고 하늘이 푸는 게 아니라 땅이 매고 땅이 푸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문제가 아니다. 땅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다 내 문제라는 말. 자, 지금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오늘 여러분은 지금 내 몸이 성전이요 성자입니까? 빈집이요 인격자입니까? 염소입니까? 내 집이요 금수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 귀신은 도대체 왜 사람에게 온대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부는 목자도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놈은 도적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나요? 예, 예수님 목적은 그의 이름 속에 벌써 드러나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에덴 동산부터 왜 에덴의 행복이 파괴됐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이런 마귀 역사, 마귀의 기지국의 전파를 잘못 받은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왜 그랬습니까? 이놈 뭐 마귀 역사.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사울 왕의 인생이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요배 가정이 왜 그렇게 무너지며 가룟 유다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내 몸에 귀신이 들어와 귀신이 지배된 사람과 내 몸에 성령이 들어와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이 차이가 무엇일까? 어떻게 할까? 간단합니다. 귀신은 냄새를 피우고 성령은 향기를 냅니다. 귀신은 냄새가 나고 성령님은 향기를 나타낸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입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 그렇구나. 야 세상 사람도 알긴 알아. 여기다가 야야 쟤 좀 냄새 나지 않냐? 그죠? 그 바로 냄새가 있다니까.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야 쟤 좀 냄새 나지 않냐? 세상은 냄새가 나요. 야, 쟤 진짜 향기 나지 않냐? 크리스찬은 향기 나네. 귀신은 냄새 피우고 성령은 향기 피운다. 두 번째, 귀신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치료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걸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 열병이 떠나고 연이 있고 이나 예수님께 수종되. 저게 예수님이. 예수님은 병을 금방 고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게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예레미야 30장 17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러나 귀신은 사람을 병들게 하죠. 귀신은 사람의 눈을 가리게 하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눈을 뜨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걸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귀신은 자꾸 사람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자꾸 닫어.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여는 거야. 하는 행태가 자꾸 감춥니까? 그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꾸 드러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설령 잘못 있으면 드러내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감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데 차에 빨간 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소에 가서 이 빨간 불이 왜 왔는지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쳐줘야 하잖아. 괜찮아요. 불안하니까 고쳐주세요. 괜찮아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방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이 없어지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물은 거예요. 어떻게 금방 고쳤냐? 선을 잘라버렸어요. 그건 고친 게 아니. 선을 자른 건 고친 게 아니. 감추는 건 해결된 게 아니.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냐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세. 야, 그러니까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내가 뭔 얘기 누구고는 안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내가 이 단어고 얘기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 말이 안 된다. 왜? 영이 다르다. 진짜 영이. 그러니까 영이 다르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은 꼭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나는 이 단의 교주든 뭐든 죽는다고 보여줘. 근데 그들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신기해.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오긴 뭘 와.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오.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장 목사님이 안 믿어서 변경했다고. 나는 이미 변경을 줄 알았어. 네 번째 귀신도 사람을 이끌고 다니고 성령님도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여러분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귀신이 여러분을 주님전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박수. 어떤 귀신이 나는 귀신이라 너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왔지만 너는 교회로 가거라 내가 인도해 줄게. 그런 귀신 상줘야 돼.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예. 민수기 2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백성을 가데스 이사오니. 그렇죠. 우리는 출애굽이 모세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 그가 자유로 말하자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갈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저놈 자식은 맨날 사람으로 앓고 꼬부라지게 하고 저게 귀신의 역사를. 또 조심스러워. 귀신 들려서 꼬부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꼭 꼬부라졌다고 귀신 들린 건 아니야. 할머니 또 허리 꼬부리고 하니까 어메 저 할머니 귀신 들렸네. 그러면 욕 돼지게도 먹는 거요. 다는 아니요. 마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해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영업을 개업할 때 술집 이런 데는 구슬해요.
막 구슬에 놀라지 마세요. 굳으면 손님이 확실히 많아진대. 그래서 어떻게 이게 많아진가 하다가 내가 알아냈어요. 안수하는데 한 번은 귀신이 툭 튀어나온 거야. 그 사람 속에서. 그 귀신이 하는 얘기야. 구슬하면 귀신이 먹을 거 있으니까 동네방네 그금방 귀신들 다 모인답니다. 그 귀신이 그 집에 다 모이니까 술귀신 들린 사람이 지나가잖아 집 앞을. 그러면 귀신들이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면 그냥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가는데 술귀신 들린 사람은 야 한 잔만 하고 가자. 그래서 싹싹 불러들여서 잘 된다네. 귀신이 한 얘기야. 뭐 믿을 게 있겠냐마는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신기한 거는 손님은 많아지는데 우환이 항상 붙어 있다네. 우환이.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 간단하지. 성령이 막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교회가 부흥하지. 그럼 어떤 무당이 부흥하게? 간단하지. 귀신이 막 불러다 주는 무당이 잘 되지. 그럼 어떤 무당이 잘 되게? 간단하지. 기도를 많이 하는 무당이 잘 되지. 어떤 교회가 잘 되게? 간단하네. 기도를 많이 하는. 아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그들은 그들 기도를 하면 악한 귀신. 원리가 그렇구나. 다섯 번째, 귀신은 우리를 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욥기서 1장 10절 이하에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을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육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는 치라. 하나님은 보호해라. 그렇죠. 차이가 확 나죠. 시편 18편 1절 이하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귀신이 내 몸에만 붙어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교회당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국가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영적인 문제로는 이제 귀신이 사람 안에도 교회당 안에도 들고 이게 국가적 문제는 국가에도 귀신 같은 존재가 이게 누구냐? 간첩입니다. 나는 지금 정부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나요 없나요? 정부에 묻고 싶어. 정부 있다고 할지 없다고 할지. 자 없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있어요 그러면 신고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간첩 신고는 요새는 없나요? 그 얘기는 간첩은 없어야 되고 간첩 활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간첩인지 우리나라인지 어떻게 하냐? 금방 알아. 나라를 위하고 나라의 지령을 받아 살면 우리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요. 근데 여기서 북한의 지령을 받으면 간첩입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또 입을 뒤집어 쓰고 또 그게 간첩입니다. 또 그게 간첩입니다. 말을 바꾸면 나라에도 간첩이 있듯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기지국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고 마귀 귀신의 기지국으로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믿음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이하입니다. 귀신이 어디든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울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어 쫓아다니지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하 귀신을 쫓아내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한 것, 참 교회당들이 아름다워져 가고 참 감사한 것, 어디 시골을 가도 교회당은 참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진짜 아우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해요. 그게 기지국이든 성령의 기지국.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그 교회당에서 기도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 그걸 왜 전화했나 모르고서, 그 교회당을 왜 전화했나 모르고서 기도자고 쳐놓고 기도를 안 해. 그리고 문장건 왔대요. 열어놓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세요. 도둑놈이 가져가면요 주세요. 그냥 다 지금 CCTV 해놔서. 그리고 도둑놈이 가져갈 정도로 좋은 건 놓지 마세요. 도둑놈이 가져갈 정도로 좋은 것은 그거는 벌써 교회가 내가 볼 때 약간 선을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둑놈이 들어와도 놓고 갈 정도로 하면 되거든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요제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하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로 하신 말씀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내 몸이 성전인 사람은 건강과 평안과 축복 속에 살지만 내 몸이 귀신의 집인 사람은 질병과 불안과 저주 속에 삽니다. 물론 다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누가 말해도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성령의 전이 되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5천만, 이북의 2,400만, 해외에 거주하는 한 1억여 성도들. 안타깝게도 이 한국말을 못 듣는 사람은 누가 통역을 해서 들려주세요. 모든 지구상의 75억의 인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다면 그게 천국이라 이거지.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 모신 성전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집 같아요? 더러운 귀신이 둥지 털고 있는 금수 같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성전 되게 해주세요.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한 1, 2분 동안 같이 드립니다. 감사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과연 성령의 전인지 비어있는 인격적 집인지 아니면 금수인지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예수 물리쳐주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받고 살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 속에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속에 은사 속에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지국을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